문제가 된 경찰의 112 신고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에 CCTV 영상 관제와 지령 등 긴급 상황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112 종합상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에서 방금 수배한 흰색 용의 차량이 112 상황실 대형 모니터에 도주 차량의 모습이 잡힙니다. 근무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 차량에 출동 지령을 내림과 동시에 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순찰 차량에 부착된 영상 단말기를 통해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수원남부경찰서는 긴급 상황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112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제센터의 CCTV 영상은 경찰에서 실시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범죄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쳐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4일 개소 예정인 광교 UCT 내 CCTV 관제센터 간 영상 정보 한라인을 구축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기능이 다르고 CCTV에 또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하지만 CCTV 영상 전송을 위한 서버 용량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24대밖에 안 나와요. 60대까지 나올 수 있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면 더 좋겠다. 수원시에서 지금 그거를 금년 하반까지 다 한대요. 완료를. 저희들도 거기까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경찰은 오위엔층 사건의 불명예와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